드디어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품격 있는 고객님을 위해서 오늘 특별한 차량을 한 대 준비했거든요. 세계 3대 하이퍼카 브랜드 중 하나인 파가니에서 만든 파가니 존다 R. 참고로 존다 같은 경우는 안데스 300에서 부는 바람이란 뜻이죠. 6000cc의 V12 바이터보 엔진으로 출력이 739마력, 토크는 72kg, 게다가 중량은 1톤 조금 넘어요. 차량의 모든 부분이 그냥 다 카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바로 경매장에서 한 대 구해볼게요. 대략 41만 달러 900클릭. 이것이 바로 파가니 존다 R. 존다 R 같은 경우는 모든 레이스 규정을 무시하고 속도에만 몰빵한 차량입니다. 이 차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어떤 도로에서도 달릴 수가 없어요. 참고로 에어백도 없습니다. 디자인을 보시면은 이건 자동차가 아니라 예술품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본넷 디자인이 뾰족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인테크가 큼지막하게 들어 있습니다. 뭔가 F1 차량을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그리고 파가니 특유의 헤드라이트 이렇게 뾰족하게 두 개. 옆에서 보시면은 라인이 더 이뻐요. 사이드미러 디자인이 되게 신기하죠. 뭔가 나뭇잎 같아요. 뭔가 앞쪽으로 쏠려있는 듯한 디자인. 왜냐면은 얘는 미드식 구조기 때문에 여기 안에 엔진이 들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휠 디자인. 그리고 브레이크 디스크가 여기 안을 꽉 채웠어요. 루프라인을 따라서 쭉 뻗어 있는 에어 인테이크 같은 경우는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죠. AMG 1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살짝 비슷하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얘도 AMG 엔진을 쓰죠. 뒤쪽 휀다 위에도 인테크가 달려있네요. 와 그리고 뒤쪽 라인이 진짜 와 이게 와 이 아름답게 설계된 디퓨저 4개의 배기구와 거대한 윙까지.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듈 그때깍. 그렇지, 문짝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트에 파가니 문이 써져 있는 거 완벽해요. 문짝은 당연히 도끈이 달려있어요. 왜냐면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롤케이지 개조가 되어 있는 상태군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지금 파가니 존다 시트에 앉아봤어요. 뭔가 살짝 왼쪽 다리를 놓을 곳이 없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우 조석은 더 불편하겠네요. 제가 바로 시동부터 켜볼게요. 오우 와우 이게 딱 보니까 알칸다라 핸들이 적용된 것 같고요. 계기판이 핸들에 달려있네요. 스피드, 기어, ABS 그냥 다 표시가 됩니다. 센터 페시아 같은 경우는 진짜 달리기 위한 장치만 있고 차량의 제어 같은 경우는 제로백 2.7초에다가 최고속도는 357km.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출발. 오우 힘이 장난이 아니네요. 130km 돌파.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후륜 구동입니다. 오른쪽 핸들링도 가벼워요. 313km 돌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이퍼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700마력이 넘는데 1100km밖에 되지 않아요. 따라서 고속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돌아가요. 방금 200km였어요. 여기서 바로 오른쪽 그냥 돌아가요. 저는 지금 불안하지 않아요. 어차피 사고가 안 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직접 충돌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330km에서 충돌 스타트 하여 반갑습니다. 보시면 유리창이 깨지긴 했지만 아직 차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게임이라 그런가?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 레이싱 V12 건드리지 않을게요. 부동장치는 4륜으로 그 다음에 흡기 트윈 터보 달아드릴게요. 다음에 타이어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앞타이어 폭풀업, 뒷타이어 폭풀업.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넘어갈게요. 레이스용 트랜스미션 장착 완료. 동력 풀업, 레이스용 차동장치 장착 완료. 다음에 스프링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실린더 풀업, 트윈터보 풀업, 인터쿨러 풀업.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보시면 출력이 700마력에서 1100마력으로 900클릭. 제로백 2초에다가 최고속도가 405km. 잠시만요, 제가 기어비를 조금 바꿨어요. 제로백 1.7초. 바로 레이스 한번 달려볼게요. 보시면 람보르기니 세스트 엘레멘토, 코닉세그 CCGT, BMW X5M, 페라리, 폴로, 부가티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제가 여기서 1등 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왼쪽으로 핸들링이 정말로 좋아요. 세트 멘토 나오시고 코닉세그 CCGT 제가 제껴 드릴게요. 가속 페달을 밟은 상태로 핸들을 돌릴 수 있다는 것. 방금은 브레이크 밟았지만 라인 따라서 이쪽으로.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라인을 따라가는 게 정말 힘든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레이싱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파가니를 한 번쯤 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쪽으로 라인 최대한 직선으로 달릴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나이스 샷. 그렇지. 1등. 너무나 쉽게 1등. 이번에는 제가 오프로드 성능을 볼게요. 여기 있는 산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출발. 출발. 보시면 손쉽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차가 좀 긁히긴 하지만 괜찮아요. 얘는 게임이니까. 이쪽으로 화이팅. 지금 보시면 경사가 말도 안 되게 높아요. 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미끄러지죠.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산에서 부는 바람 파가니 존다예요. 이번에는 사막을 한번 달려볼게요. 어우 바퀴에 모래가 엄청 많이 들어오겠구만 이거. 다음에는 도심 레이스 한번 가볼게요. 페라리, 아폴로, 파가니 뭐 별거 다 있네요.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나오시고 이쪽으로 옆으로 살짝 턴. 그렇지, 잘 들어왔어요. 오른쪽 와서 아이쿠 몸통 받치기.
브레이크 성능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는구만. 어?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가니 존다 같은 경우는 진짜 한 번쯤은 꼭 타봐야 되는 자동차예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I just wanna stay bad, stay mad, chip on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 I'ma go cause some pain, can't stop this.